옛날 한양에 어느 생원이 살았는데 나이가 들도록 벼슬한 자리도 얻지 못하여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해 낙향하여 어느 마을에서 훈장노를 쓰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한 지 4, 5년이 지날 무렵 그는 세상을 뜨게 되었고 그의 처와 18살 된 외동딸만 외롭게 남게 되었습니다. 집은 비록 가난하였지만 처녀는 현명하고 정숙하며 클수록 자색이 뛰어나 동네의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그녀가 혼인할 나이가 되자 여기저기 많은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웃에 사는 양반이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왔던 터라 바로 사람을 보내 아들과 혼인시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홀랭날을 받아놓고 평소처럼 지내던 생원댁에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사는 이방에게 허우대는 멀쩡하나 행실은 개차반 같은 한량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아들은 예전부터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흑심을 품은 채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홀랭날을 받았다고 하자 어느 날 생원댁을 찾아가 처녀의 어머니께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이댁의 서전은 나와 여러 번 통하였소. 그러면서 자신에게 몸을 허락해놓고 다른 사람과 정혼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냐며 따지고 돌아갔습니다. 처녀의 어머니는 기절초풍하여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더냐? 그러나 처녀는 의외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놈이 저를 흠모하고 또한 우리 집이 가난한 것을 알고 강계를 부리는 것이니 상대할 것이 못됩니다. 이방 아들은 집이 꽤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람을 시켜 생원댁 딸과 자신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사또께 고하여 허물을 벗어야겠다고 생각하여 직접 관하로 찾아갔습니다. 사또는 처녀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고심하다가 이방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가 그 처자와 여러 번 상통하였다고 하니 얼굴과 몸의 특징에 대해 반드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 상세하게 말하라. 들리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방 아들은 그동안 쌀인문 너머로 처녀를 훔쳐보았기 때문에 그녀의 용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녀와 물레방앗간에서 만나던 날 밤 바닥에 깔았던 것이라고 하며 피 묻은 자신의 적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또가 처녀를 다시 불러 용모를 자세히 뜯어보니 이방 아들이 한 말은 틀린 데가 없었습니다. 사또는 처녀에게 피 묻은 적삼을 보여주며 그와 통하였는지 다그쳐 물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처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이방 아들의 관계로 인해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자신의 가슴 밑에 밤톨만한 크기의 검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아들이 자신과 상통하였으면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니 그에게 다시 확인해달라고 아뢰었습니다. 사또는 다음 날 이방 아들과 처녀를 다시 불렀고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동원마당에 가득 몰려와 재판을 구경하였습니다. 사또는 이방 아들에게 네가 처녀와 상통하였다 하니 남이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특징을 알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방 아들은 이미 여러 사람들을 매수해 두었기 때문에 전날 처녀가 사또에게 했던 말을 미리 전해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처녀의 가슴 아래 밤톨 크기의 검은 점이 있으니 그것을 증거로 삼아달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동원에 모인 사람들은 탄식하며 처녀에게 손가락질을 했으나 처녀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부인과 동원에 모인 여인들 중 한 사람을 뽑아 처녀를 뒷방으로 데려가 확인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처녀는 두 사람 앞에서 저고리를 벗었는데 그녀가 말한 크고 검은 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또의 아내와 동네 여인은 자신들이 본 것을 사또에게 그대로 고했습니다. 처녀는 이방 아들이 그동안 사람들을 매수해왔기 때문에 분명 누군가 자신이 사또께 한 말을 엿듣고 전해줄 것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 자신에게 큰 검은 점이 있다고 거짓으로 아랜 것이었습니다. 동원에 모인 사람들 뿐 아니라 사또 역시 처녀의 지혜로움에 감탄하였습니다. 사또가 이방 아들을 추궁하니 그는 그제서야 모든 죄를 자백하였고 이방 아들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공모한 자들 역시 죄의 엄중함을 물어 장형에 처해졌습니다. 사또는 뛰어난 지혜와 자세까지 겸비한 처녀를 가상히 여겨 그녀에게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처녀가 이방 아들의 모함으로 인해 정혼한 자리를 물렀다는 말을 듣자 사또는 자신의 둘째 아들과 혼인을 주선하여 며느리로 삼았다고 합니다.